당진 송화읍과 수청동 등 세 곳에 배전설로 지중화 사업이 추진됩니다. 전봇대 105개가 철거될 예정으로 내년 공사를 시작해 2021년 마무리됩니다. 정부의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태안 세종간 고속도로, 태안 서산간 연륙교 건설 등이 포함됐습니다. 태안 지역 접근성 향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충남에선 1년 중 12월에 가장 많은 눈이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폭설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당진시와 서산시, 태안군, 홍성군 등 충남 6개 시군과 경기 남부권 도시들이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헬로티비스 충남,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당진은 철탑 공화국이라 불릴 만큼 전국 최대 규모의 전선이 밀집해 있는 지역입니다. 이곳에 전선을 땅에 묻는 지중화 사업이 일부 추진되는데요. 전봇대 105개가 사라질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단비 기자입니다. 당진시 송화읍 도로를 따라 전봇대가 줄지어 솟아 있습니다. 지저분하게 매달려 있는 전선에 주민들의 건강은 물론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는 상황. 내년 5월부터 이곳 1.4km 구간에 위치한 전봇대를 없애고 전선을 땅에 묻는 지중화 사업이 진행됩니다. 전자파에 직접적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주민들은 반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좋겠죠. 도시가 깨끗하고 지중화하면은 아무래도 안 좋겠어요. 그리고 기지시 같은 거는 줄다리가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가 깨끗한 모습이 아마 안 되겠어요. 내년 지중화 사업이 추진되는 곳은 모두 세 곳입니다. 송화읍 기지시 줄다리기 박물관 인근 지역과 수청동, 신평 면사무소와 시장 주변입니다. 지중화 사업으로 전봇대 105개가 철거되고 특고압 전선 4.5km, 주상변압기 94대가 제거됩니다. 당진의 전선 지중화 사업이 추진된 건 원도심 이후 두 번째입니다. 500여 개의 송전탑을 비롯해 전국 최대 규모의 송배전선로가 밀집해 있는데 지중화 사업이 추진되면서 감전 등 각종 사고 예방과 경관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발전소가 다 충남 집중돼 있잖아요. 근데 이 송전선로 지중화율을 보니까 이번 국감 때 전국 평균이 12.4%예요. 전국 평균이. 근데 우리 충남은 1.3%뿐이 지중화가 안 돼 있어. 송전선로 같은 경우에. 그러면 앞으로 이 지중화 이 편차 지역 편차를 완화하는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라는 보고를 제가 받았고 장관들한테 한전한테. 당진 지역 전봇대는 9만 8천여 개. 2차 지중화 사업을 진행해도 지중화율은 0.001%에 불과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입니다. 태안은 지역 발전의 발판으로 접근성 향상에 힘을 쏟고 있는데요. 최근 정부의 장기 국토계획에 고속도로 건설 등 교통 인프라 확충 사업이 대거 포함되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범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남에서 유일하게 고속도로가 없는 태안군. 지역 발전을 위해선 교통 인프라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가세로 태안군수가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정부가 내놓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업들이 대거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고속도로 건설. 서산공항과 내포신도시를 거쳐 세종까지 이어지는 122km 구간으로 4조 4천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남북으로 뻗어 있는 서해안 고속도로가 동서로 확장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수건 사업인 국도 38호선 연장도 계획에 반영됐습니다. 핵심은 태안군 이원면 내리와 서산시 대산읍 독군리를 잇는 길이 2.5km의 연륙교 건설입니다. 실제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수도권과의 거리를 크게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대산에서 이원에 연결되는 연륙교가 건설이 되면서 70분, 80분을 돌아다니는 것이 바로 10분 대에서 우리 이원에 태안에 도착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고속도로가 이제 연결이 되니까 수도권뿐만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전역에서도 우리 태안에 올 수 있는 접근성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것이고요.
이 밖에 예산 삽교에서 서산을 거쳐 태안으로 이어지는 서해안 내포철도 건설은 계획엔 반영되지 않았지만 검토 대상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번 사업들이 포함된 국토종합계획은 정부가 국토 전체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계획입니다. 정부의 전체적인 밑그림에 포함된 만큼 태양군은 예산 확보와 세부 계획 수립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 20년부터 40년까지 20년간의 국토의 모든 부분에서의 가치 창출의 부분에 가장 최상위의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고요. 또 구체적인 사업 계획도 마련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교통망 확충을 위한 굵직한 사업이 정부의 장기 계획에 다수 포함되면서 태안 지역 발전의 발목을 잡는 것으로 지적됐던 낮은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TV 뉴스 한보호입니다. 12월은 1년 중 가장 많은 눈이 내린다는 절기인 대설이 있는 달입니다. 충남방송 취재진이 최근 10년간 충남 지역의 월평균 적설량을 분석해봤더니 실제로 12월이 가장 많았습니다. 큰 피해 없도록 지금부터 미리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최근 10년간 충남에선 1년 중 12월에 가장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서산에서 관측된 월별 평균 적설량을 보면 12월 23.2cm, 1월 14cm, 2월 5.2cm를 기록했습니다. 2014년 겨울엔 서산에 27cm가 넘는 기록적인 폭설이 내려 100여 농가에서 축사와 비닐하우스가 무너졌습니다. 2018년 초에도 충남 전역에 평균 10cm의 눈이 와 농어촌 버스가 결행되는 등 출근길 혼잡을 빚기도 했습니다. 최근 10년간 대설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시설 피해 금액은 전국적으로 약 2,37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같은 기간 충남의 경우 피해 복구 비용으로만 111억 원이 소요됐습니다. 폭설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24시간 적설량이 5cm 이상 예상될 때 대설주의보가, 20cm 이상일 땐 대설경보가 내려집니다. 특보가 예보되면 공사장이나 비탈면이 있는 곳은 안전상태를 미리 확인합니다. 자가용 이용은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운전을 해야 할 경우 체인이나 삽 등 안전장비를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농가의 경우 비닐하우스를 받침대로 보강하고 차광막은 제거해 지붕의 무게를 줄여줍니다. 현재 폭설이 내리고 있다면 이웃과 함께 눈을 치워 사고를 예방합니다. 폭설 시에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해 주시고 내 집 앞 도로에 눈을 치워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닐하우스나 인삼 재배 시설에 쌓인 눈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고 겨울철 재난에 대비하여 기상청의 날씨 예보에 적극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은 올겨울 충남의 강수량이 12월과 2월은 평년과 비슷하고 1월엔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서풍의 영향으로 서해안 지역에 많은 눈이 내릴 때가 있을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올겨울은 대륙고기압과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기적으로 받겠습니다. 대체적으로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으나 일시적으로 대륙고기압이 강하게 확장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때가 있겠고 서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릴 때가 있겠습니다. 평균 기온은 영하 2.8도에서 영상 1.1도로 평년보다 덜 춥겠지만 초반엔 기온 변화가 크고 중후반엔 일시적으로 강한 한파가 예상됩니다. 헬로TV 뉴스 정선영입니다. 충남 6개 시군과 경기 남부권 도시들이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강진시와 서산시, 홍성군, 태안군 등 충남 6개 시군과 평택시, 화성시 등 경기도 남부권 6개 도시는 11일 평택시청에서 미세먼지 등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한 공동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에 따라 앞으로 12개 지방정부는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 세제곱미터당 15마이크로그램 달성을 목표로 상호 정보 공유 체계를 마련하고 협력 과제를 발굴하는 등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미세먼지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단체장 또는 실국장급 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함께 대응할 계획입니다. 9일 오후 8시 50분쯤 예산 예산읍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방 안에 있던 60대 이모 씨가 숨졌습니다.
마을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소방차 등 15대를 동원해 1시간 30여 분 만에 진화했습니다. 불은 건물 104제곱미터와 가재도구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1,3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소방당국은 폭발음과 함께 화염이 치솟았다는 목격자의 신고를 바탕으로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홍성의 대규모 산업 폐기물 처리 시설이 추진되면서 주민들이 반대에 나섰습니다. 홍성 갈산면 주민 300여 명은 10일 홍성군청 앞에서 사업장 일반 폐기물 처리장과 소각장 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폐기물 처리장에 들어서면 소각으로 인한 각종 오염으로 주민들의 건강과 주변 농경지 등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갈산면 오두리 9만 8천여 제곱미터 면적에는 폐기물 100여 톤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의 처리장과 소각장 시설 설치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등 행정 절차를 밟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 주민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장이 주민들의 동의도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그렇게 들어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폐기물 처리장은 우리 주민들의 건강권과 그리고 생활 터전 그리고 우리 면민들의 공동체 그리고 미래까지 위협하는 그러한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신문 브리핑 먼저 굿모닝 충청 기사입니다. 충남도의회가 추진하던 시군 행정사무감사를 둘러싸고 내년 정부의 법 개정에 따라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간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충남도의회는 지난해 논란을 빚은 시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 마땅히 추진해야 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유병국 충남도의장은 지난 9일 송년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시군 행감 추진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앞서 지난해 충남도의회는 도내 시군 행감을 추진하면서 각 지자체와 충돌했는데요. 천안시, 보령시, 서산시와 부여군 등 네 곳은 도의회의 시군 행감 부당성을 주장하며 도의원들의 청사 진입을 막은 바 있습니다. 이에 도의회는 자료 미제출, 감사 거부 같은 이유로 각 시군에 700만 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이날 유 의장은 올해 시군 행감이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시군 행감은 마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지난해 시군 의회와 공무원 노조의 물리적 반대로 무산된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올해는 시군과 협의해 진행하려 했으나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상이한 부분을 개정해 추진하고 있다며 개정 여부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권고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충남도의회가 행안부 시행령 개정 여부에 따라 시군 행감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추후 기초지자체와 충돌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계속해서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술집에 들어가기 위한 수능 끝난 고3들의 수법이 점차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SNS를 통해 신분증을 사고 파는 등 불법 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예 자신의 외모와 비슷한 타입의 신분증을 구입해 신분증은 장당 2만 원에서 6만 원가량의 시세로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실제 페이스북과 인스타에선 0099 민증 삽니다. 민증 위조 판매, 9998 민증 진짜 팔아요 등 신분증 거래글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판매자는 신분증을 잃어버린 척 재발급받아 판매하는 수법 등의 방식을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입니다. 또 아예 위조 업체를 통해 자신의 얼굴로 위조 신분증을 구매해 다니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연말 대목을 앞둔 술집 업주들 입장에선 혹시라도 청소년이 출입할까 싶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지난 6월 개정된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당과 술집에서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다고 해도 속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엔 처벌을 면할 수 있지만 이마저도 업주가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엔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업주들은 신분증 검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있지만 작정하고 덤벼드는 미성년자를 모두 막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충남도의 궁동 근처 호프집 업주는 신분증 갖고 신랑이 하는 건 연례 행사다. 연말만 되면 신분증 검사할 때마다 심장이 터질 것 같다며 불안감을 토로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서산시가 예천 2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11자로 준공됐다고 밝혔습니다. 예천 2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예천동 일대 30만 8천 제곱미터 규모로 소유자들에게 토지를 돌려주는 환지 방식으로 시행됐습니다. 1596세대 4,300여 명이 입주할 수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아파트는 2021년 2월 입주 예정입니다. 서산시는 앞으로 환지 처분과 공공시설물 인수 인계를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중앙호수공원에 조성된 예천지구에 이어 지역을 대표하는 주거단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태안해경이 김양식장의 불법 무기산 유통과 사용에 대한 단속에 나섭니다. 태안해경은 내년 3월 말까지 김양식장에서 불법으로 무기산을 유통하거나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점 단속 대상은 김이나 어구, 어망에 부착된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무기산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행위, 불법 무기산 보관, 운반 행위 등입니다. 예산군이 예당 관광지 음악분수 조성을 위한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음악분수는 길이 96m, 폭 16m, 사출 높이 110m로 예당 후 출렁다리 주변에 건설되며 사업비 58억 원이 투입됩니다. 분수와 음악, 조명, 워터스크린 등의 복합 기능을 갖추게 되며 내년 4월 준공 예정입니다. 서산시가 중앙로와 번화로 주변 상권을 활성화하고 주정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단속 유예 시간을 40분으로 연장합니다. 다만 4대 불법 주정차 단속 대상인 소화전, 교차로, 버스정류소, 횡단보도는 제외됩니다. 중앙로는 대중교통 구간을 고려해 포켓 주차장만 단속 유예 시간에 연장합니다. 홍성군 4.1 지본부가 송년회 밤 행사와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는 홍성군 4.1 회원 간 소통과 화합을 위해 열렸습니다. 장학금은 농촌 지도자 홍성군 연합회 등 5개 단체에서 모은 기금으로 마련됐으며 우수 회원 56명에게 모두 1,100만 원이 전달됐습니다. 당진시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문예의 전당 소공연장에서 송년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우리 모두 행복 나눔을 주제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선 정신질환 예방과 사회복귀 훈련 프로그램 등의 성과를 공유했습니다. 이 밖에도 정신장애인들이 참여하는 밴드 공연과 작품 발표도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수요일 충남 지역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전에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비의 양은 5mm 안팎으로 많지 않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오후부터는 기온이 내려가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가 낮아 추워지겠습니다.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아침 최저기온은 6도, 낮 최고기온은 10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청양이 6도, 당진과 홍성 7도, 서산과 태안, 예산이 8도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기온은 당진이 9도, 서산과 태안, 홍성, 예산, 청양이 10도를 보이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수요일 충남 지역 흐린 가운데 오전엔 비가 오겠습니다. 세차와 빨래는 다음으로 미루시는 게 좋겠고요. 기온은 높아서 난방은 꼭 필요할 때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이번 주 토요일에는 비 또는 눈이, 다음 주 월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가장자리 들어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서해 중부 해상과 서해 남부 해상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 1에서 4m, 서해 남부는 1에서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충남방송에서는 시청자 여러분과 소통하기 위해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충남방송을 검색하시면 우리 지역에 숨겨진 더 많은 이야기들 만나볼 수 있습니다. 헬로 TBS 충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